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아이돌 가수,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이 MC를 맡고 있는 불후의 명곡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오늘 불후의 명곡 예고편에는 뭐 다양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13일 방송되는 불후의 명곡 568회는 아티스트 송골매 편으로 꾸며집니다. 38년 만에 뭉친 배철수 구창모가 출연해 찐친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며 부활, 박기영, 김용호엔 리누, 김호용, 몽니, 니콜, 문수진, 사거리 구오빠, 신승태, 라포엠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고편에는 우리 이찬원님과 김준현님이 사거리 오빠들을 소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거리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불후의 명곡 사거리 구오빠 지현우가 송골매를 오마주한 청정 패션과 잔망스러운 골반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MC 이찬원의 레이더망에 화들짝 놀란 출연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지현욱에 달려간 김호용의 찐 텐션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니콜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부활 김태현은 이 정도 끼라면 내린 굿을 받을 정도라며 감탄을 터뜨렸고 김호용은 방울을 찾으며 대기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불후의 명곡 아티스트 송골매 편은 13일과 20일 2주에 걸쳐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매해 다시 돌려보고 싶은 레전드 영상을 탄생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6시 10분 KBS ETV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찬원님의 찐 멘트.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음악에 대한 다양한 얘기 또 귀여운 표정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 6시 10분 불후의 명곡 MC 이찬원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원래는 음악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네. 네. 버츠 만들면서 그렇죠. 사실 지현우 씨는 네. 물론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매력 넘치는 밴드. 사랑의 예. 오빠 어서 오십시오. 배우로도 너무 성공하셨지만 그렇죠. 배우이기 이전에 뮤지션의 피가 먼저 좀 끓었잖아요. 그렇죠? 니 한번 올라온나? 니 내 안 보고 싶나? 니 내 안 보고 싶나?